자, 요즘 빙수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전문 체인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빙수가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엔 샴페인과 망고는 물론 금가루를 뿌린 럭셔리 빙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병에 20만 원이 넘는 샴페인으로 빙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유자청에 식용 장미꽃과 금가루를 입힌 초콜릿까지 사용합니다. 샴페인을 얼려서 만든 셔벗을 얹으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7만 5천 원짜리 빙수가 완성됩니다. Korean peach is a beautiful fruit during the summer. I combine it with the Dom Perignon, which is one of my favorite champagne.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하면서 다양한 빙수가 등장하고 있고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망고를 넣은 이 빙수는 한 그릇에 16,000원이나 합니다. 직장인 평균 점심값의 2.5배나 됩니다. 커피 전문점, 디저트 카페, 제과점, 빙수 전문점 모두 빙수 평균 가격이 직장인 평균 점심값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빙수 원재료비는 2,397원, 판매가의 25%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빙수가 2인용이라는 점도 값이 비싼 이유입니다. 소비자단체는 빙수 가격을 내리고 1인용 빙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민들이 여름철 더위를 잊기 위해 즐겨 먹던 빙수가 이젠 한끼 밥값보다 비싼 금빙수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동훈입니다.